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코엠뉴스입니다. 20년 동안 영국 정계를 휘어잡아왔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8일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유일한 여성 총리였던 대처 여사는 보수당을 3번 연속 총선 승리로 이끌면서 19세기 초 이래 영국 사상 최장기인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연속 집권했습니다. 대처 총리는 레이건 미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레이건은 그녀를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처 여사는 2001년과 2002년 경미한 뇌졸중을 앓았으며 이후 그녀는 공식 석상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녀가 치매 증세를 보이는 모습을 오스카상을 수상한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 철의 여인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의 철의 여인은 정신이 멍한 과부로 아주 외로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